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김해공항을 놓고 국내외 저비용 항공사들의 각축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에서도 항공사들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의 저비용 항공사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베트남의 비엣젯 항공이 다음 달 16일부터 하노이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이제 김해공항을 운항하는 외국 저비용 항공사는 7개, 국내까지 모두 합치면 11개로 늘었습니다. Well, 300,000 passenger between Vietnam and Korea, but with the new route Busan and Hanoi, we expect that we can carry more passenger between Vietnam and Korea and can connecting more the growth of economy of two countries.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 승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어부산도 중국 신규 취항 등 국제선의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서울 출범으로 인천공항에 대한 관심을 돋우면서 김해와 대구 등 지역 공항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하루 네 편, 그리고 오사카 하루 세 편, 도쿄 하루 두편등 인기 단거리 노선을 셔틀버스처럼 운항을 해서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손님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항공의 반격은 더 거셉니다. 에어부산이 국제선 운항을 위해 포기한 김해공항 국내선 물량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만 국제선 3개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한 개를 증편 운항하는 등 물량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번 신규 취항에 맞춰서 부산 경남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고 부산 경남 지역 여행객들이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다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해 신공항 확장을 앞두고 저마다 국제선 등 운항 횟수를 선점해 두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도 다음 달 15일부터 부산 말레이시아 노선을 매일 운항하는 등 저비용 항공사들의 김해공항 공략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표준입니다.